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 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한 시간 동안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요, 먼저 시장에 대한 리뷰부터 한번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간밤에 미국 증시는 하락이 멈추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나스닥, 뭐 S&P, 다우 모두 다 올라온 건 아니고요. 하락이 좀 잡혔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 정도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미국 증시가 그래도 하락이 잡혔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아침부터 올라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폭을 계속 유지시켜주지는 못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거래소 시장은 현재 소폭 마이너스 쪽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미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 이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여전히 국내 증시는 충격파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시장이 계속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이 부분으로 본다면 너무 좀 가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도라고 보기에는 매도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작죠. 그렇다는 건 결국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즉 우리나라 증시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외국인들은 현재 관망 분위기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파월 의장이 지난 금요일 날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동안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고용 회복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용 회복이 잘 나오게 된다면 파월 의장이 조금 더 신뢰도를 얻게 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파월 의장의 결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 외국인과 기관들이 현재 관망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위로 올라간다 또는 아래로 빠진다 이런 예측을 할 게 아니고,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 약간 관망으로, 그리고 금요일 지나고 다음 주 흐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그리고 유튜브 이 두 가지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빨리 전화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거고, 자, 그리고 만약에 전화 통화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데일리 TV 생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 받고 싶은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서 지금부터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부산 에너빌리티. 네. 네, 저기. 21,900원에 20% 가지고 있어요. 아, 21,900원에 20%요? 네, 저번에 샀는데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확 내려버려서. 아, 맞아요. 걱정이 좀 되는데, 네. 두산에서 최근에 블록뒤 소식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 매수 가격이 21,900원이면 매수하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네, 네네. 매수하고 이틀인가 있다가 바로 그쵸. 잃어버렸어요. 네, 네. 두산 측에서는 이제 그 블록 딜로 지분을 매도하고 다시 사들일 네. 생각이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아. 그래서 지금 아쉽게도 이제 매수하자마자 하필이면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건 네. 개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서 네. 지금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주가가 네. 이미 한번 탁 내려앉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의 어떤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지분이 네. 좀 줄어들었, 지분을 이제 팔아서 지분이 줄었다라는 거고, 가치의 변화는 네네. 없는데, 매도에 대한 압력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걱정을 하시겠지만, 지금 일단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회복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매수한 가격 네. 정도의 회복력은 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또 막 움직이지 못하는 건 시장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네. 매수한 가격이 21,900원이시니까 목표 네. 주가는 지금은 손해 안 보고라도 이제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 한 네. 26,000원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악재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략의 수정이 또 필요하겠죠. 네, 그때는 네. 수익을 위해서지만 지금은 회복을 하면 빠져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 수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이 기업은 22,000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 네. 주식을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전부 다 정리해버려요? 주식을 매도할 때는 미련을 남기시면 안 돼요. 네. 네. 처음에 변화가 없었다면 상관없지만 지금은 네. 어쨌든 변화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러니까요.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정리를 네. 할 때는 미련 두지 마시고 매수 네. 이제 22,000원 오면 그때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저기... 네. 이노와이러스 네. 30%고요. 네. 32,600원에 매수해서 지금 한 1년 거반 갖고 있어요. 아, 32,600원이요? 네, 네. 32,600원에서 지금 샀는데 1년을 갖고 계시다고요? 한번 올랐었는데 안 팔아 가지고 도로 쫙 미끄러졌다 다시 올라온 거예요. 추가 매수하셨죠? 추가하면서 조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떨어졌을 때 네, 추가 매수를 네. 좀 했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아, 이너와이어리스가 좀 속상하게 네. 하네요. 지금 딱 봐도 주가 떨어지고 나서 지금 옆으로 팍 왔다 갔다 하는데 정작 거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우리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사야지 그만큼 인기가 좋아져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너와이어리스는 지금 가장 부족한 게 네. 거래가 최근 들어서 조금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네. 예전만큼의 인기가 있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보면 최근에 순차적으로 거래는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매수한 가격은 지금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 안 돼요. 네, 아까 400원까지 와서 그러니까요. 한 200원 모자라고. 네. 네, 지금 여기서 매수한 가격 딱 왔을 때 팔지 마시고요. 거래가 네. 조금씩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사고 있으니까 아마도 네. 위쪽으로 35,000원 부근에 가까울 때 한번 좀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아, 네. 35,000원이요? 네, 그래서 딱 35,000원에 네. 왔을 때 팔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네. 35,000원 오면 그때부터 이제 막 그 전부터라도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예, 예. 조금 더 일찍 예. 남들보다 좀 일찍 움직이는 게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34,000원 네. 정도. 아, 34,000원 네. 정도에. 네, 오늘 아, 그래도 네, 괜찮아요. 다행이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34,000원 예, 예. 오면 그때 수익 네. 조금 내고 빠져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살겠어요. 네. 그게 제일 많아서 비중이. 아, 그래요. 네. 아, 몇 배씩 막 떨어지는데 참고 있었어요. 네, 어쨌든 잘 기다리신 거고요. 네. 지난번에 한번 기회 놓쳤으니까 이번에 기회 오면 놓치지 마시고 네. 잘 나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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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갑습니다. 황경민입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나오셨나요? 저 그레디언터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27,000원에 20%입니다. 27,000원에 20%세요? 네네. 자, 일단 지금 종목명이 그레디언트고 인터파크였죠. 네. 그리고 27,000원에 20%. 네네. 매수 가격이 지금 보니까 오래되셨네요. 예, 예, 인터파크일 때, 네. 이제, 코로나 좀 풀리고 이런다 해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크레디언터로 이렇게 변하면서, 네. 종목이 변하면서 쭉 떨어져갖고, 지금 너무 좀 많아갖고 떨어지는 게 지금 한 30%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안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냥 이만큼을 더 매수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전화드렸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네. 이제 인터파크 그레디언트라는 회사가
그 전에 이제 뭐그 공연이라든지 이런 티켓 판매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전자상거래 쪽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 좀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네. 보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좀 많이 아직도 증가 추이잖아요. 많아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청두 지역에 또 봉쇄를 한다는 얘기도 있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감적으로 느껴질 때는 이제 코로나라는 게 예전만큼 위험 요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네네. 여전히 이제 그 확진자는 예전보다 좀 많이 증가한 추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원활하게 뭐 해외를 뭐 자유자재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여행도 즐기고 또 마스크 벗고 막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그레디언트의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주가가 2021년도부터 해서 쭉 한번 치고 올렸다가 그러면서 지금 네네. 주가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기업의 주가가 그냥 떨어지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많이 네.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왔던 거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레디언트는 여기 27,000원 가격에 매수하셨다면 지금 팔았을 네. 팔면 손해가 좀 많이 커요. 네, 너무 크죠. 그래서 저는 이왕 지금 좀 기다리셨잖아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이 회사는 딱 봤을 때 네. 예전에 올라갈 때 그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네. 지금 아직 역시 이 정도 거래가 지금 아직은 없어요. 네, 하지만 네, 그 전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다 매도하고 빠져나간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은 더 참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더 기다리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가격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기다리는 거는 뭐 10년도 기다릴 수 있어요. 10년도요? 10년도. 아니, 이거, 네. 이거는 그레디언트는 네. 이미 제가 주식을 한 7년을 했는데 네. 이렇게 30%, 40% 떨어지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지만 그걸 기다릴 네. 수 있는 그거는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인터파크에서 갑자기 그레디언트로 변하면서 뭐 네. 또 다른 뭐또 하고 못하고 이런다면 사실 회사에 산 건 하나도 없거든요. 아.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네. 회사라는 게 그동안 네. 그 모든 회사가 다 똑같아요. 한 가지 사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네. 새로운 사업들을 이제 하나씩 하려고 하는 건 기존 네. 사업, 이제 회사는 성장을 해야지 되잖아요. 네네. 그죠. 한 가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도 네네.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미지 그렇죠. 변화를 위해서 또 이름도 인터파크에서 그레디언트라고 또 이름도 바꾸고 그 과정에서 네, 기다리고 네,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성과가 바로 나오진 않아요. 성과가 네네. 나오는데 분명히 시행착오도 있고 성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레디언트라는 회사가 과거 인터파크라는 네. 회사가 지금 현재 실적이 지금 안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 시간 투자했을 때 이 기업이 계속 실적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막 10년도 얘기했잖아요. 물론 그렇게까지 네, 기다릴 네.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기다리면 그래도 매수가 위쪽 또는 매수가 정도에 회복해서 팔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근데 네. 멘토님, 제가 그것 때문에 다 이렇게 팔아라 해서 제가 요거하고 센터리온 하고 두 개만 있고 제가 현금은 한 80%가 확보가 돼가 아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이만큼을 더 매수할 수 아니요.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추가 매수는 굳이 할 필요 없고요. 80% 현금이 있다면 다른 종목들한테도 좀 투자를 해주세요. 그렇게 분산을 분산 투자하는 게 좋아요. 너무 막 지금 솔직히 지금 막 네. 내리막을 타고 있잖아요. 지금 주식이. 그런데 네. 지금 다른 데 투자하기도 그렇고 어차피 저는 이 종목을 더 사는 것과 다른 종목에 네. 투자하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분산을 해주는 게 더 좋다. 주가는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아요. 네. 또 이 안에서 다른 업종이 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 20%에서 그냥 그대로 네, 맞아요.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또 시간만 투자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네, 말씀하세요. 예, 기가링.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750원에 10%예요. 1750원에 10%요? 예, 예. 기가링. 예. 1750원에 10%.
자, 님 이거 추가 매수해도 되는가 싶어 지금 전화드렸어요. 아, 추가 매수해도 될까 해서요? 예.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매수가 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아니, 지금 추가 매수해서 그 1900원대 샀거든요. 1900원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지금해서 예. 단가가 낮아진 거네요. 예. 네, 더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살까 싶어서 제가 전화를 네. 드렸거든요. 오늘.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가 매수는 예.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만약에 예. 이 종목이 지금 매수가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예. 해볼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 예. 매수를 더 해도 단가가 별로 안 떨어져요. 예. 근데 매수 단가 차이가 별로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10% 사기 네. 10% 더 살까 싶었어. 그쵸. 더 사도 매수 단가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요. 굳이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도 매수가 위에서 수익으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이 가격도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더 사서 단가를 낮추면 위험만 커져요. 예. 위험만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예. 어떡할까요? 추가 매수했는데. 예. 그러면 손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15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원래 이 종목이 그런 종목이에요. 이 아, 종목이.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종의 자리를 예. 잡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흐름은 괜찮으니까요. 그냥 예. 매수가 위쪽에서 그냥 1800원 정도 위쪽으로 탁 한번 쏘면 그때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시겠죠? 그럼 그냥 나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맞아요. 10% 더 사가지고 아, 왜 그럼 이거는 지금 있어서. 10% 더 산다는 건 욕심이에요. 욕심입니까? 네, 10% 더 사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예. 가볍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한국 BNC 네. 28,500원에 35%예요. 28,500원에 한국 BNC요. 네. 자, 28,500원에 35%. 네. 자, 말씀드릴게요. 아, 난감해요. 네. 아, 난감하세요. 네. 그리고 매수 가격이 많이 높죠. 네. 지금 3만 원 정도 가격이니까 지금 보면 네. 아이고야. 근데 이 종목을 매수를 그 당시에 이제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어느 점이 좀 마음에 많이 드셨었을까요? 아니, 그때 네. 코로나 뭐 이래가지고, 네. 한참 막 상한가도 가고 막 그랬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네. 네 좀 더 올라가, 한 번 더 내렸다가 더 올라가려나 싶어가지고. 그쵸. 샀는데, 네, 더 많았어요. 근데 조금씩 줄인 게, 35% 되어 있어요. 아유. 자, 이게 참, 희한한 게 잘 가던 주가가 한번 딱 눌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뭔가 해줄 것 같은 기대감이 딱 있지만 결국 그때 또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과거 그래서 주식은 이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마 주식 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죠. 네. 네. 주식이 항상 누가 추천해서 네. 산 거예요. 맞아요. 직장에서. 네. 근데 주가라는 주식은요, 좀 오래 하다 보면요, 항상 이래요. 이래 왔어요. 주가가 아유. 한국 BNC 주가가 올라갈 때를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딱 봐도? 네, 많이 올랐죠. 그쵸. 5만 원, 4만 원, 6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거. 맞아요. 이 기업이 보면은 거의 7천 원 정도 하던, 원래 올라가기 전엔 7천 원 정도? 이 정도에 머물렀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이 기업이 한 4천 정도 했었어요. 아. 그런데 지금 너무나 순식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기대감으로 보기에는 기대감만으로 보기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딱 봐도 느껴지지 않나요? 와, 저거 너무 많이 올라갔었는데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때는 네. 그런 주식이 빠졌을 때 다시 산다는 건 이거는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내린 게 아니에요. 약간 욕심이 앞섰던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주식은 나중에 또 이렇게 빡 올라갔다는 종목이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안 살까요? 또 사요. 희한하게. 네.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지금 한국 BNC의 경우에는요. 근래에도 보면 주가가 막 한번 상한가 딱 들어갔다가 쭉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주가의 흐름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뭐 항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누가 움직이고 있을까? 뭐 세력일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주가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BNC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해서 한번 올라가면 크게 한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종목으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봐요. 저는 한국BNC는 당분간은 이제 한번 주가를 들어 올렸거든요. 쭉 들어 올리고 나서 옆으로 쭉 늘려놨잖아요. 이거는 떨어지는 어떤 하락보다는 약간 다시 한번 오르기 위한 조정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올라올 때는 매수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딱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일단은 위쪽으로 한번 시세가 나온다면 16,000원 내지는 17,000원 정도 이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은 좀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왔다 갔다 또 올라가지 못하고 딱 흔들리는 모습. 그러면 차라리 이때는 비중을 이건 금액이 혹시 많이 들어가셨나요? 금액이 많아요. 이게 네. 마이너스 비중이 이게 제일 커요.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거 그러면 16,000원, 17,000원 정도 자리에 오면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지금 여기서 13,000원대에서 그래도 이거 좀 줄인 거예요. 20%. 아, 그래요. 그럼 일단 16,000원, 17,000원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꼭.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아,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 대한전선. 대한전선이요? 네, 1952원에 10%. 네. 네, 제가 너무 고점에 들어가서 그렇고, 제가 이 세트는 그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진입을 며칠 전에 했는데 네. 그 요참에 뭐 호반 건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네. 손절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네. 매트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네. 뉴스 같은 거 검색을 해봐도 네. 정확한 내용도 없고 그래서 장담을 드렸습니다. 네. 참 이게 그 만약에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다면 그리고 호재도 그 중간에 뭐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면 차라리 편할 수 있는데 자꾸 뭔가 조금 찌끔찌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막히 기대게 돼요. 대한전선의 경우에 옛날에 정말 이 회사는 죽다 살아났어요. 진짜 그럴 만큼 정말 힘들었다가 다시 회복이 된 회사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한번 딱 올라왔던 건 네옴시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우디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네옴시티에 이제 같이 동행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기대감으로 주가 한번 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대한전선을 중장기적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중장기적으로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 회사가 지금 보면 어떤 분들은 4,000원 막 5,000원, 4,900원, 4,800원 이런 데 매수하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지금 최근에 매수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이 정도의 가격은 곧 회복될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그 생각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네옴시티에 대한 어떤 그 이슈들이 또 나오게 되면 또 금방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전선은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은 좀 지루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지루하게 조정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 종목은 중장기까지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단 올라왔을 때 욕심 없이 그냥 팔고 나온다면 괜찮아요. 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00원에서 2,100원 정도 가격이 아마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끌려다니지 않고. 그래서 2,000원 넘어가면 어쨌든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2,000원 넘어갔을 때 그때만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유튜브 상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한화생명이네요. 매수 가격은 3,542원이고요. 15%. 자, 한화생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비중이시고 3,500원대시면은
자, 이 종목도 아마 이제 의아하다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사와 은행주들이 괜찮을 건데,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이 보험사하고 은행주들이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금리가 순차적으로 차근차근히 올라가면 괜찮아요. 하지만 뭐든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이런 식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생명의 경우에는 너무 이제 금리 인상이 또 급속하게 됐기 때문에 보험주하고 은행주들이 일시적으로 약간 불안 요소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져 있지만 어느 순간 어쨌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이런 종목들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수혜로 다시 또 바뀌게 돼요. 어느 시점에서는. 그래서 하나생명은 지금 매수한 가격대, 물론 낮은 가격이시긴 한데, 만약에 혹시나 추가 매수라는 걸 고민 중에 있다면, 추가 매수를 많이는 아니고요. 한5% 정도 비중을 추가 매수를 한번 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2,300원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2,350원 아래쪽, 2,200원에서 2,350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한5% 정도? 오늘 말고 아마 다음 주에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 정도 해서 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좀 끌고 가신다면 아마도 3,200원 정도까지만 와도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3,200원으로 그리고 5% 정도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한번 낮춰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한세 시럽이네요. 자, 매수 가격은 17,950원이고요. 그리고 10% 비중. 자, 17,950원이면, 지금, 역시 또 매수하고 나서 좀 떨어져 있네요. 자, 지금 가격이 근래 들어서 좀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가 하향되는 이제 증권사 쪽에서의 보고서가 아마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매수했었을 때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한세시럽의 경우는 계절적으로 봐도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 이 가을 시즌부터 겨울 시즌까지 했을 때 한세시럽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일시적인 그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매도 의견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한세시럽의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이상해서 팔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는 가격이에요. 목표 주가는 위쪽으로 22,000원 내지는 23,000원 정도? 좀 소극적으로 본다면 22,000원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22,000원 정도 목표 주가를 보고 가신다면 괜찮으니까요.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매수 가격은 62,20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은 5%. 다행히 비중이 높지가 않아서 다행입니다. 62,000원 가격이고요. 하지만 이 기업이 한 주당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비중은 작지만 그래도 그 금액 자체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지금 보면 62,200원의 가격에 현재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급락을 좀 했어요. 자, 지금 잠깐 보도록 할게요. 경영권 분쟁 해소 실망감. 자, 지금 보니까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해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 만약에 이전에 2020년도에서 그때 올라갔던 거라면 올라왔던 폭이라면 상관없지만 그 이후에는 경영권 분쟁 소식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 예전에 신일전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경영권 분쟁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일정 폭 안에서 계속 주가는 맞춰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일시적인 하락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5%인데 아마 이제 지금은 하락이 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잡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기업의 경우에는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약간 이제 과잉 매도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5,000원 정도로 기준을 잡아두시고요.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매수가 회복이 되면 그때 빠져나오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GS건설이요. GS건설이요?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6,200원에 20%요. 46,200원에 800원인가요? 200원인가요? 화면에는 지금 800원으로 나가는데요. 200원이요. 아, 46,200원이군요. 네네. 네, 46,200원에 지금 비중이 20%시고요. 네네. 이 종목도 보니까 또 오래 되셨네요. 네. 보니까 거의 신고가네요? 매수한 가격이? 네. 지금 보니까 좀 황당하죠. 내가 왜 저 가격에 샀을까? 보니까 지금 신고가인데. 봄에 산 건데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주가가 많이 또 한번 올라갔어요. 아마 이때 사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은 분위기가 좀 좋진 않았죠.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데 이 종목은 개별적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건설주들도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인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을 보면 GS건설과 비교해서 현대건설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당시에 봤을 때 GS건설은 요 고점 자리 부근까지 올라왔지만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여기보다 좀 낮았어요. 주가가 좀 낮게 올라왔거든요. 화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GS건설보다 현대건설의 주가는 좀 낮게 올라와다가 지금 빠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도 거기서 약간의 욕심을 좀 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건설주 GS건설은 이번에 보면 이제 사우디 쪽에서 이제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건설주를 한번 또 올리긴 했어요. 근데 올렸다가 지금 잠깐 또 다시 빠져 있거든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건설주들이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볼까라는 생각을 고민 또 하고 계신가요? 혹시? 네,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렇죠. 추가 매수를 안 하면 사실상 저도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GS건설은 차라리 지금은 올라가지 않는 게 나아요. 지금은 이 기업의 주가가 이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게 오히려 시청자분한테는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더 좋은 가격에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라 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속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25,000원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20%를 25,000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딱 25,000원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25,000원 근처 왔다가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25,000원에 가까운 시기에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아마 25,000원 부근에서 이제 흐름을 딱 돌려내는 딱 이 자리가 분명히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 최근에 저점 가격이 26,900원이었죠?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분할로 조금씩 사주세요. 차라리. 이해되세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42,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아마 그래도 매수가에 대한 회복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비중을 같이 해가지고 다시 아니요. 추가 매수로 제가 볼 때는 10%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네. 네, 여기서 10% 정도만 해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 번에 10% 다 사지 마시고 뭐 3% 나눠서 사도 괜찮고 아니면 5% 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사시는 거예요. 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네. 매수가 78,800원 30%입니다. 78,800원에 30%요?
네. 혹시 통화를 처음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자, 지금 셀트리온을 최근에 탁 떨어졌을 때 셀트리온 제약이죠. 네. 매수하셨는데 저는 지금 매수 이 시기가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물론 이제 이 기업의 주가가 떨어져 있긴 해요. 근데 뭐 수익이 났다고 해서 잘 산 건 아니에요. 꼭 손실이 났다고 해서 네. 꼭 못 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셀트리온 제약을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최근에 보면 71,300원이라는 가격까지 왔지만 셀트리온 제약은 우리가 이제 제약업종에 속해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항상 사람들이 자만하는 게 뭐냐면 내가 꼭 바닥에서 주식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면 네. 바로 올라갈 거라는 어떤 기대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자만이에요. 그 누구도 그렇게 완벽한 타이밍을 맞출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을 때 내가 사고 나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많이 떨어졌을 때 용기 있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물론 한 가지 실수하신 건 있어요. 뭘까요? 네. 그 실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비중이에요. 많이 떨어졌을 때는요, 비중을 한 번에 네. 내가 30%까지 이 종목을 사야지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에 사는 네. 건 남자다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 네. 8만 3천 원쯤에 15%를 샀고요. 아, 두 번째 매수하셨어요? 네, 두 번째 매수해서 매수가를 이렇게 분할 매수로 들어갔었거든요. 아, 그러면 그것 이제 분할 매수를 했다고 해도 너무 빨리 사신 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으면? 그렇죠. 두 번에 나눠서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나눠서 사는 게 아니고 두 번에 나눠서 샀다고 해도 매수한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날 때 바로 매수를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네, 다음에 만약에 30% 사겠다고 생각하면 5%씩 나눠서 보세요. 나눠서 5% 샀다가 또 일정 시간 뒤에 5% 샀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말씀드릴게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언제고 조만간 아마 시세가 다시 올라오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대표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네. 사두셨으니까 더 이상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네. 목표하는 가격이 있을 테지만 일단 저는 1차적인 목표 주가를 말씀드릴게요. 1차적인 목표 네. 주가는 11만 원입니다. 네, 11만 원 올라오면 그때는 물량 비중을 좀 정리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그때 오면 네. 비중을 절반을 줄일지 아니면 10%를 줄일지 그에 대한 판단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해 주신 거 기억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조광 ILI고요. 네. 2250원에 15%입니다. 조광 ILI를 매수하셨는데 이 종목이 네. 요즘에 희한하게 상담이 잘 와요. 그래요? 네, 이 방송 계속 안 보셨나요? 제가 방송할, 자주 봅니다. 네, 제가 방송할 때마다 이 조광 ILI가 꼭 한 번씩 예. 들어오더라고요. 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매력에 빠져서 이 종목을 이렇게 많이 사셨는지 혹시 이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전기차 충전 관련도 있고 뭐 네. 반도체 관련도 있고 네. 일단은 뭐 거래량이 좋아서 네. 7월 29일인가 그때 구매 추매를 했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이게 지난해 7월 달에 한번 무상증자 소식 때문에 주가가 빵빵 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래에 네. 보니까 이게 이 기업이 8월 달이죠. 8월 달에 이제 소형 원전 이슈로 한번 또 주가가 탁 올라왔어요. 네. 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재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재료들이 지금 이 종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네. 그것 때문에 매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종목이 올라갈 때는 빵빵 올라가지만 또 떨어질 때 되면 굉장히 답답하고 너무 또 많이 흔들어대요. 안 그런가요? 뭐 8%만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주가가.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올라갈 때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지만 떨어질 때 반대로 시원하게 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수할 때 위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쪽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떨어지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손절가를 최대한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조광 AI는 나중에 혹시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게 된다면 손절가를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약간 아직까지는 흐름은 괜찮다고 보여지지만 좀 많이 네. 누를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 네. 좀 많이 눌러내릴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이라는 건 얼마냐면 1,500원 정도까지도 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가격대까지 누를 때 거래가 탁 튀어나오면서 분산이 나오면 그때는 손실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네. 필요하고요. 저는 일단 네네. 뭐 1,500원 그 이전의 흐름을 돌려내게 된다면 재료는 많지만 이 재료들은 이미 나왔잖아요. 네네. 안 그렇습니까?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다 나와서 여기 반영이 된 거거든요. 저는 이 기업은 매수 가격이 2,250원이신데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2,250원 부근에 왔을 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한번 시세가 끝난 거라 만약에 여기서 점점 빠지다 보면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좀 많이 젖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1,500원 위쪽에서 돌려내면 올라올 때 치고 네. 빠지시면 되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컨타 매트릭스요. 네. 10% 9,560원이요. 9,560원에 10% 매수하셨어요? 네. 자, 이 종목을 9,560원이면 혹시 네. 언제 매수하신 건가요? 오늘 그쵸? 갈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딱 오늘 네네. 가격이 네. 딱 왔다가 살짝 눌렸는데 네. 자, 이 종목을 뭐 매수하신 이유는 뭐 어떤 거일까요? 이 종목을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한번 칠 것 같아서요? 네. 치고 낼 것 같아서요? 네. 자, 잘 보자고요.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네. 주가가 뭐 탁 상한가를 올렸단 말이죠. 네. 와,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요. 탁 상한가 딱 네. 올리고 지금같이 네. 시장이 막 떨어지고 이제 종목들이 빌빌이 되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강하니까. 그런데 그리고 네. 나서 주가가 잘 잡아줬어요. 옆으로 살짝 네. 이제 잡아줬단 말이죠, 자리를.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잡아준 네. 것도 아니고요. 네. 꼬리가 좀 많이 물려 있어요. 네, 팀들을 보면 꼬리들이 네. 막 물려있어요. 이 꼬리가 물려있다는 네. 건 뭐냐면 네. 이 단타 선수들이 들어갔다 올라오면 팍 치고 들어갔다 올라오면 또 팍 때리고 이런 선수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면 팔고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은. 네. 지금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12% 올라갔다가 종가가 네. 마이너스 3%까지 빠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전에 샀다가 올라가니까 팔린 거예요, 또. 자, 그래서 이거는 손이 빨라야 돼요. 그럼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 장기로는 네. 안 되나요? 장기로 보면 안 되죠. 이 종목은. 아, 그래요? 네네. 네, 이 종목은 딱 성향이 있잖아요, 성향이. 이 성향대로 가지 못하면 나는 이 종목을 하면 안 돼요. 장기 종목은 장기에 맞는 종목을 선택해야 되고요. 이 종목은 네. 누가 봐도 이거 장기 종목을 선택했다? 그거는 아니죠. 거짓말인 거죠. 이거는. 네. 한번 올라오면 팔 생각이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다려 천 원, 위쪽으로 만 원이죠. 만 원 가격 위쪽으로 한번 네. 딱 올리면 그때 파세요. 딱. 아, 네, 네. 네, 이런 종목 네. 그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송원산업이고요. 네. 15%입니다. 15%요? 매수하신 가격은 네. 얼마신가요? 매수가는 19,500원이요. 19,500원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네요. 다행히도. 추가 매수하신 건가요? 그래도. 네. 네, 말씀하세요. 그래, 얼마 산 금액까지나 갈 수 있겠어요? 지금 이게 올라갈 때 사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네. 떨어진 것도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정도 떨어졌는데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는 건 이 회사를 제대로 알고 투자를 안 하신 거예요.
아, 이 회사 그 내용이 우리가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 그래요? 합성수지 뭐 그런 뭐 PVC. 뭐 산화방지제, 산화를 방지하는 산화방지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들어보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이렇게 깊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만약에, 만약에 내가 그걸 네.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글쎄요. 같고요. 그런데 맞아요. 실수했어요. 네. 송화원 산업은요. 회사는 네. 굉장히 기술력과 경쟁력이 좋아요. 그리고 네. 산화방지제 쪽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네. 실적도 잘 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 지금 보면 이 회사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긴 해요. 네. 네.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건 실망할 게 아니고요. 자, 네. 화면을 잘 보시면 자, 차트 흐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는 네. 오랜 기간 동안의 흐름이 어땠냐면요. 떨어졌던 네. 흐름이 아니라 꾸준하게 뭔가 흐름을 이어오면서 올라왔던 회사예요. 그리고 네. 어느 순간부터 이 회사의 주가는 약간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죠. 횡보를. 그렇죠. 이렇게 아. 보니까 뭔가 좀 보이죠. 예, 예, 네, 약간 뭔가 올라가면 25,000원 부근에서 고점을 좀 만들어줬고 떨어지면 예. 거의 15,000원, 16,000원 부근에서 이 저점을 좀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가격은 예. 위쪽으로 25,000원 가격에 가까운 가격인가요? 아니면 밑으로 16,000원 부근에 가까운 가격인가요? 아래로 16,000원 그 부근에 그렇죠? 가까운 가격이잖아요. 예, 예. 그럼 그렇다고 해서 꼭 이 기업이 16,000원 부근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이 회사를 보면은 지금 가격은 매수를 했을 때 걱정할 가격은 아니고요. 좀 예. 기다리면 저는 좀 소극적으로 본다고 해도 23,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아, 기업이에요. 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업을 사셨으니까 네. 예. 지금 이 기업은 좀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23,000원에만 잘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이거 뭐 떨어졌을 때 팔면 또 다른 종목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종목 샀을 때 내가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느냐? 100% 확신이 예. 있다면 이거 팔고 사면 되죠. 하지만 예. 그런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예. 사고 나서 기다려서 올라와서 수익 내고 팔면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종목 상담을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아, 시간이 많지 않네요. 자, 유튜브 종목 로보로보네요. 자, 매수 가격은 10,100원이고요. 30%. 자, 10,100원에 30% 비중 매수하셨는데 사실 지금 주가가 좀 한번 큰 시세가 나오고 나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업도 테마를 좀 타서 주가가 또 올라왔다가 떨어진 거예요. 이 방과후 학습. 코로나에 대한 테마를 좀 탔던 거죠. 그래서 지금 테마가 항상 이제 이런 코로나로 테마를 탔던 종목들이 떨어지면 이게 주가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테마주들이 한때는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떨어졌을 때 아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사볼까? 이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로브로버는 지금은 일단 올라왔을 때 단기 트레이딩 그 물량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물량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 주가 8,500원. 반등 시에는 좀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이번 손실을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쉽게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오늘 시장 좀 관망하시고 주말 잘 보내고 와서 월요일에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